쫑철이. 쫑철이면 아프지 않아.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다쳤어. 별로 안 다쳤어. 그지? 아침에 볼 때가 제일 많이 있어. 아, 그게 그때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음 플러스 잘 찐 거. 플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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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릴레이 브이앱의 마지막. 저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형이랑 하기 싫어. 나도? 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잊었어요? 미러라. 아니 방금은 철로가 삐졌어요. 미러라. 제가 이 브이앱을 하기 전에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건 무슨 조합이지 하고 제목을 썼는데 철로가 이 조합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서 삐졌어요. 아니 안 한대요. 이 그래서. 조합이 무시해? 안 해. 그래서 제가. 쫑철이로 바꾸니까 또 한대요. 어, 괜찮대요. 아, 근데 아까 차 오면 날 죽인다며. 어떻게 앞에서 죽여봐?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니? 어떻게 해봐? 내가 어떻게 너를? 이게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기억이 안 난다. 뭐 때문에? 너가 나 놀렸어. 그게 맨날이잖아. 그치. 그 맨날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왜 오늘 하필 오늘 죽이려고? 아, 놀릴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긴 해. 아, 마음 놀릴 때 항상 드는 마음은 오늘 딱 마음 먹었어? 알았어. 한번 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 안 읽을게. 네,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철러랑이 단둘이 하는 거는. 진심이야? 그런 것 같아. 기억나는 거 있어? 없어. 난 없어. 나도 없어. 근데 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둘이 단둘이 하는 비앱 처음인가? 왠지 뭔가 많이 같이 했던 느낌이야. 뭐지? 후야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같아. 나는 만약에 재민 형이랑 단둘이 비앱 하면 진짜 처음이야. 어. 형이랑 뭔가 그런 느낌이 없어. 지금 후야하러 아, 형 안 하구나. 저는 오늘 아닙니다. 나는 진짜 오늘 멤버는 어제 우리한테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있어. 아, 어제 영상 팬사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크 형보다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크 형 방에 들어가서 마크 형 팬싸하고 아, 있는 귀여워. 모습 찍었단 말이에요. 귀여워. 계속 방에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귀여워. 마크 형이 우리가 오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 맞아. 근데 항상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멤버가 와서 보면 진짜 부끄러워. 아, 해찬이도 그러더라. 맞아. 해찬이 방 들어가니까 이거 손으로. 근데 나한테 안 그랬는데. 전화해. 우리 제노 애기 삐지가면 안 된다. 그치? 애기잖아. 맨날 삐지잖아. 삐지면서 살잖아. 진짜 저의 약간 안 좋은 이미지는 철러가 다 만드는 거야. 뭔 소리야? 네가 다 만드는 거 같아. 귀엽잖아. 원래 근육밖에 없는 이미지인데 그런가? 그냥 원래 그냥 근육 많고 그런 약간 좀 센 이미지인데 내가 귀여운 이미지 만들어줬잖아. 요즘은 근육도 없어. 뭔 소리야? 운동 안 한 지 오래됐어. 진짜 와 뱃살. 뱃살 아니야. 이거 뱃살이잖아. 아 좀 이건 사람이면 껍질. 아, 이거 사람이면 다 있긴 껍질. 해. 껍질. 어, 껍질. 사람이면 다 있긴 해. 돼지 껍데기처럼 껍질. 에 요즘 운동 안 가더라. 그 헬스 형이 나 보고 제노 좀 끌고 와라. 힘들어. 지금 힘들어. 힘든데요.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아 여기.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빠 버블 누구누구 구독해서 했어요. 제노 제노 마크 지성 해찬 테일 종 테일 종 테일은 은근 테일은 은근 생각보다 좀 하더라. 뭔가 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잘해. 아 한번 볼까? 나도 버블 철로꽃 구매할까? 이거 아니 근데 웃겨. 막 그 오늘 날씨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막 그 Dad 가능하다면 산책도 해봐요.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오늘도 Dad 함께해서 재밌었네요. 저녁 잘 마저 먹고 잠도 잘 자요. 배고파요. 오늘은 고기. Dad는 밥 먹었나요? 우리도 잘 먹고 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약간 왜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 말투지?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래. 아. 우리 제똥이 한번 볼게요. 아 보지 마세요. 제똥이 어 스탑 요이 1위 소식 듣고 달려왔지. 트리플 크라운 점점 유유유유유 활동도 끝났는데 버블 유출 금지래요. 생기니 어 유출이니 유출이네. 유출하면 안 된대요. 유출이네. 네 맞아요. 유출하면 어떻게 돼? 유출하면 이제 회사한테 전화 와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아 내가 유출하면 그럼 나 이제 그 구독 금지인가? 그럴 수도 있어. 오 이러면 안 돼. 진짜 너무 재밌어. 맨날 즐겨보고 있어. 내 취미 하나 더 생겼어. 재민이 한번 해봐. 아 재민 한번 해야겠다. 재민이는 거의 편지야. 아 진짜? 나 한번 구독해볼게. 근데 NCT 다 구독할라 했는데 좀 비싸더라. 하나 몇 마야? 기억이 안 나. 오. 한번 볼게. 다 하면 비싸. 아니 만약에 드림만 하면 7명 다 할 수 있어. 근데 23명이잖아. 그치. 한번 볼게. 마이 맞아요. 비싸요. 4,500원이요? 아 4,500원이요? 나 여기 그 달러만 나와. 왜냐면 중국 계정이라. 쿤형 안 한 거 의외래. 뭐? 쿤형? 응. 쿤형 버블 안 해? 아니 너가 쿤형 거를. 아 맞네. 쿤형 안 했네. 쿤형 했어야겠다. 나 쿤형 까먹었어. 아 근데 쿤형 이미 놀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굳이 너 하나 가질 필요 없어. 나 진짜 라디오 진짜 맨날 그냥 요즘 스케줄 중에 제일 힘든 스케줄 나랑 라디오 하는 거야. 왜냐면 내 라디오 하면 나 항상 그랬어. 그냥 2시간 아니 5분 놀리면 2시간 동안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놀리는 사람은 2시간 동안 행복하겠지만 공격받는 사람은 2시간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데 항상 저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힐링하게 해줄까? 아니 힐링하게 해줄까? 아니 지성이 사진 찾아줘? 아 진짜 이 지성이랑 그 누가 시작했지? 누가 엮었어? 이거 누가 시작했어? 나와 이거 누가 시작한 이 마크 거야? 나와. 야 마크야? 마크인가? 바로 앞에 마크 형 있는데 이 마크 나와. 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드림에서 놀리기 딱 제일 좋은 4명. 4명이나 있어? 어. 마크, 런진, 지성, 제노. 해찬이는 못 놀려? 해찬 놀릴 수 있어. 그냥 나는 해찬 나 놀려. 근데 해찬 그런 거 있잖아. 뒤끝 진짜 세. 아. 그래서 적당히 놀려야 돼. 적당히 딱 적당히 아, 선 넘으면 뒤끝 아니 뒤끝 있기 전까지 놀리고 잠깐 쉬다가 없어지고 딱 똑 이렇게 그래서 많이 놀릴 수 없어. 뒤끝 심하니까 나도 힘들기 싫어. 난 지금 나는 힘들기 싫어. 그래서 딱 뒤끝 올라가기 전까지. 그 피해자는 접니다. 아 뒤끝 좀 있을 걸. 뒤끝 좀 있을. 왜 나 뒤끝 진짜 없더라? 나는 잘 까먹어서.
귀여워. 네,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브에 왜 하기 시작했지? 그러게. 릴레이브앱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게. 근데 나는 진짜 위앱 우리 그 뭐냐 우리 그 활동할 때 말고 나 진짜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 맞아. 네. 막 개인이나 뭐 같이 뭐 이렇게 한 거 진짜,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위에 폰이 있잖아. 내 폰으로 할 수 없잖아. 맞아. 그래서 가끔 쉴 때 갖고 오기엔 좀 힘들더라고. 너가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 어? 너가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 내가 내려가서 받고 올라와야지. 야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지. 나 게을러. 그렇긴 해요. 막 가끔씩 이 세상에서 안 게으른 사람 어디 있어. 난 가끔씩 걱정돼. 너가 스케줄 있는데 안 내려올까 귀찮아서. 에이 나는 그러지 않지. 그렇게 약속한 거 있으면. 근데 왜 20분 늦어요? 뭔 소리야. 뭐 20분 늦어. 20분 늦잖아. 뭔 소리야. 아니 저번에 한번 저희 숙소 멤버랑 그 다음에 마크해찬 멤버랑 마크해찬 그 철로 이렇게 나눠서 탄단 말이에요. 보통 그 픽업할 때 아침 픽업할 때. 그래서 근데 우리 숙소가 좀 늦은 거야 그날따라. 아니 엄청 늦은 거야. 나도 늦어. 저쪽도 늦어. 두 개 늦은 거 합치면 20분. 아 그래서 나 한 1분 늦고 저기 한 19분 늦어. 보통 우리가 거의 오잖아. 거의 먼저 오잖아. 그래서 아 오늘 늦어갖고 아 저쪽 팀이 먼저 오겠다 했는데 없어. 이야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맞아. 사람의 사람의 여유롭게 살아야 돼. 여유 있게 천천히 그렇게 급하면 안 돼. 진짜 지성이가 반지만 안 잃어버렸으면 철로가 부산 가. 아 무조건 나지.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진심으로 지성이랑 부산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는데 귀찮았지. 아니 그 딱 가는 시간이 애매해. 딱 활동 끝나고 첫 주야. 그 첫 주 얼마나 딱 쉬기 딱 좋은 맞아. 시기야. 그래서 나는 진짜 만약에 그 활동 아예 다 끝나버리고 헬로 퓨처까지 다 하고 나서 지성이가 가자 무조건 가. 근데 딱 그 막 끝나고 이제 첫 주 이번 주 끝나고 또 이제 헬로 퓨처 준비해야 되니까 딱 그 주간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난 진짜 미안. 진짜 가주고 싶은데 진짜 못 가겠어. 이번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번 컨셉에 타투가 있었잖아. 맞아. 해나 타투 스티커. 근데 저번 그 맛 기자회견 하고 활동 때 붙여 있었어. 맞아요. 붙이고 있었어. 그날 여기 별 있었어. 그래서 사람 팬들 여기 뭐야 왜 타투 스티커 있지 했어. 맞아. 그날 원래 지워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지우기 진짜 힘들어. 진짜 이렇게 진짜 열심히 나는 어떻게 지우는 줄 알아? 나 여기 목에 하나 있었는데 나 샤워할 때 이렇게 안 지워져. 그래서 칫솔 그래서 엄청 빨개졌어. 근데 진짜 아파. 나 울 뻔했어.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나 테이프 박스 테이프를 몸에 붙인 다음에 한 번에 쫙 떼면 약간 드랍파요. 드랍인데 한 번에 떨어져. 약간 털 그 밴듯이. 맞아. 제모하듯이 그렇게. 맞아. 제모하는 듯이.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새로운 딱 시원하잖아. 시도 좋았어. 시원하죠. 새로운 약간 컨셉. 아 탈투. 그래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약간 좀 그런 귀여운 가벼운 탈투 하는 게 괜찮은데 막 곰, 막 호랑이, 용. 와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랑 너무 안 어울려. 나 안 어울려. 어. 딱 철러가 막 옷 벗었는데 뒤에 막 용 두 마리가 막 쫙. 이건 아니야. 막 여기 막 여의주의. 근데 형은 어울린다. 내가 용이랑 어울린다고? 아니 용 아니야. 그 해골. 해골. 해골인가? 해골. 스켈레톤? 그 고스트 라이더 알아? 그렇게 그런 약간 등이나 약간 배 왼쪽. 이렇게 하나 하면 멋있을 것 같아. 어울려. 나 안 어울리다 생각했네. 아 진짜 형 어울려. 형은 태초 그나마 제일 어울릴걸? 우리 팀에서.
우리 팀에서 형이 그날 제일 어울려. 형 빼고 어울린 사람 없을걸? 그런가? 몰라. 약간 런진이도 타투 괜찮은데 런진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색깔, 요즘 색깔 들어가 있는 타투 많이 하잖아. 색깔 들어있는 거 같아. 이거 약간 꽃. 아, 꽃 타투. 어, 약간 아니면, 좀 이쁜 네, 그런 타투 뭔가. 어, 괜찮. 어, 맞아. 좀 센 거 형. 색깔 있는. 맞아. 좀 약간 그런 타투는 어울리는 거. 굿. 여러분, 퇴근 시간에는 차 타지 마세요. 아, 지금 퇴근 시간이요? 어쩐지. 지인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뒤에 차들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속도가 보이시죠? 우리의 속도. 와, 진짜 퇴근길은 아닌 것 같아. 퇴근 시간. 지금 시즌이 분들 퇴근하고 계신 분들 계시려나? 근데 운전하면서 절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안 돼. 운전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가? 몰라. 그냥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그건 괜찮아. 뭐가? 소리만 듣는 건 괜찮아. 아, 소리만 듣는 건 괜찮지. 근데 보는 것까지만 안 돼. 진짜 방심하자마자 사고나 이러면 안 돼. 나 맛 활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킬로 찐 줄 알아? 맞춰봐. 너가 내가 마지막에 들었던 게 58kg였어. 어, 맞아. 58kg였어. 5kg 쪘네. 아니. 6kg 쪘어? 어. 64야, 지금. 지금 64야? 어. 오 마이 갓. 근데 사실 64가 그렇게 막 살찐 몸무게는 아니에요, 우리. 당연하지. 정상적인 거는. 정상적인 거 솔직히 67 정도. 65, 66, 67 정도인데 근데 그래도 나는 제일 말랐을 때 57. 2019년에 52.9였어. 예? 내가 제일 말랐을 때 붐 활동하기 좀 전. 그때 진짜 말랐어. 진짜 미쳤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56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맛 할 때까지 계속 57, 58 많아도 59 그렇게 항상 유지했는데. 근데 이제 맛 너무 많이 먹었어. 먹는 게 보다 약간 뭔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 맛있는 게 먹는 게 보다 난 솔직히 먹는 거에 대한 약간 나 식욕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아, 그래? 어, 맛 활동 시작해서 진짜 들어. 근데 맛 활동 시작해서 난 그런 거 진짜 아, 새끼 다 먹어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져서 그래서 맨날 새끼 먹고 맨날 그랬어. 맨날 새끼 먹고 맨날 좀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리고 많이 먹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팍 이렇게 됐어. 근데 그래서 오늘 살짝 마음 오늘 메이크업 누나까지 어? 철러 좀 똥똥해졌네 이런 말 똥똥. 듣고 오랜만이다 똥똥. 이런 말 듣고 아, 살 빼야겠다.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아, 살 쪘다 살 빼야겠다 라는 생각 드는 게 2017년이었어. 그 위연? 위연 좀 빠졌잖아. 덩크슛 때 엄청 맨날 활동 힘드니까 맨날 숙소 도착하자마자 뭐 먹고 밥 만들고 먹고 바로 자고 그리고 아침에도 엄청 돼지같이 붓고 그래서 그때 엄청 좀 살 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살 빼야겠다 생각했어. 마지막 첫사랑 영상 보니까 빵빵하긴 하더라고. 맞아 그때 진짜. 근데 귀엽긴 했어. 그 다 귀엽다고 하는데 근데 내 눈으로 이거 진짜 아니었어. 내 눈은 이거 아니었어. 너무 똥똥했어. 70은 넘어야지 얘들아. 응? 70? 근데 저는 몇 킬로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 몸무게를 재는 의미가 없어서. 그치. 솔직히. 나도 솔직히 몸무게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얼굴 맞아, 봐. 맞아요. 오히려 외관적인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 왜냐면 몸무게를 보면
다이어트를 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안 빠졌어. 맞아, 맞아. 그러면 실망하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보였을 때 어, 괜찮다 그러면 맞아, 맞아. 그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 그게 더 중요해. 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맞아. 맞아요. 그래, 나는 몸무게 왜 쟀냐면 나는 이제 3끼 먹기 시작했으니까 어? 많이 먹으니까 몸무게 좀 올라오겠지? 재미로 맨날 재. 그래서 딱 60 도착했을 때 우와! 60 됐어! 신나! 재밌어! 60 된 적 거의 없거든. 그래서 와! 열심히 먹어야지. 그래 맨날 재야지 했는데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야. 멈추기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어제 밤에 딱 했는데 64.8. 거의 65네. 그러면 너 뭐지? 그 헬스 하기 전에 인바디 쟀어? 아니. 그 나는 좀 인바디 적어. 안 쟀어? 인바디 안 쟀어? 그 체지방이요? 어 맞아. 나 옛날 엄청 옛날에 재봤는데 적었어. 나는 좀 적은 편이었어. 멈출 수 없어. 저는 아마 지금 한 59에서 60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또 그런 거. 응? 철로야 너 살 빼지 말라는데. 아니야 해야 돼. 이제 성인인데 이제 애기 아니죠. 근데 저는 살찌기는 좀 글렀어요. 응? 저는 살찌기에는 좀 글렀어. 뭐? 살찌기는 힘들어 나는. 아 맞아. 나는 오히려 운동을 해서 약간 그렇게 해야지 살이 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 절대 안 찌는 것 같아. 졸려. 차 오래 타면 졸리지 않아? 아 지금 이래서 그래. 더 속도도 없고. 맞아. 너무 조용해서 그래. 64.8. 근데 확실히 운동하면 몸 좋아졌어. 어떨 때 느낀 줄 알아? 농구할 때.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한판 했거든. 옛날에 엄청 나 좀 약해. 근데 이제 나한테 하잖아? 막을 수 있어? 귀엽네. 어 이런 느낌이야. 와우.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뭐야 씨. 에 이런 느낌에 내가 벽이야. 진심. 아 디펜스가 좋아진다고. 어 진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느낌이 없더라. 그럼 그 사람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느낌이 없었어. 그래서 좀 역시 운동하는 게 좋네. 대가리는 언제 해찬이와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지금 그 시국인지라 결혼식 하면 많은 사람 못 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려면 크게 해줘야지. 인생 한 번밖에 못 하는 건데 기억에 남게 해줘야지. 신부 대가리는 해찬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왈! 왈! 아이씨 이게 뭐야? 괜찮은데? 왈! 오 마이 갓. 아 맞다 오늘 마크 형도 인스타 라이브 했었잖아요. 근데 나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나와봤던 거. 아 진짜? 어. 인스타 라이브 나도 해본 적이 없었어. 나 인스타 깔지도 않았어. 핸드폰에 없어. 느낌이 새로웠어. 그리고 마크 형이 틀기 전에 너무 웃겨. 마크 형도 안 해본 티가 너무 많이 나. 많이 안 한. 야. 형 할 줄 모르지. 근데 이럴 때 또 자기 할 줄 안다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개기 없겠다 엄청. 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는 도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자 이렇게 V앱을 켰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저 재미인 마크 부야하러 갑니다. 게임하고. 아 그러네. 예고 나왔지 않았을까? 맞아 나왔겠지. 저는 안 나와서 지금 예고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안 해요. 아 언제? 저는 오늘 안 합니다. 다행이다. 아 근데 마크 형 배그 갈아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은근 좀 해. 형 배그 일단 배우고는 가야 되지 않아? 아니야 얘는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재밌게 놀아 괜찮아 편하게 해. 마크 형 귀여워. 역대급 짤 뜰 것 같은데. 오 마크 오 마크 오 마크 what 예상됩니다 이 리액션. 재밌겠다.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오늘 1등 못 한다고 봅니다. 아니야 나 있잖아. 나는 혼자서 1등 할 수 있는데. 근데 못 하셨잖아. 근데 컨디션 봐야 돼. 컨디션 봐야 돼. 아닌 것 같아. 컨디션 아닌 것 같아? 응. 오늘 컨디션 아닌 것 같아. 살쪘으니까 더 집돌이 같이 보이잖아. 집돌이 같이 보이면 게임만 하잖아. 그런 생각 하면서 잘하겠지. 오 마이 갓. 혹시 몰라 마크가 캐리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원래 처음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잘할 수도. 아니야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게임이래요. 그럴 수 없어. 그런 기적이 없어. 나 기적 그런 거 안 믿어. 기적이 오기 힘든 게임이에요. 맞아. 댓글을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아 스포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스포를 너무 많이 해놔갖고. 더 해줄까? 더 해줄까? 노래 틀어드릴까요? 그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르려고 못 푸는 것 봐. 우와. 노래 부르려고 하지. 우와. 나 진짜 내 파트 부르려고 했거든. 어떤 파트 부를까? 여기 뚝섬인가? 아니야. 뚝섬 아니야. 그냥 나 저번 우리 게임 방송 할 때도 진짜 많이 불렀어. 응 맞아. 되게 스포하는 게 진짜 멈출 수 없더라고. 재미있어. 뭐가 재밌는 줄 알아? 스포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니야. 내가 스포하고 내 옆에 사람의 반응 재밌어. 당황함. 특히 매니저 형 누나들. 매니저 형 누나들이랑 지성이. 아. 진짜 반응 안 해주면 나도 이제 아, 재미없어 이제 안 해. 근데 매번 다 너무 잘해줘서 할 맛이 있지. 할 맛 나지. 해야지 계속. 재밌어 진짜. Hey DJ 배가 숨다음 노래. 틱톡 나를 번지 점점. 네 이상 하이라이트 메들리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수록곡 노래 이름 다 나왔지 않았어? 번지랑 오르골? 아까 뭐가 번지예요? 뭐가 오르골이에요? 이거는 안 알려줄 거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맞춰보세요. 근데 뭐가 번지고 뭐가 오르골이라고 물어보기에는 가사에 이미 써져 있나? 아! 네가 불렀네! 너가 했어! 아니 번지 아니 좀 멍충했어. 살짝 멈췄어.
우리 분명 시작할 때 한 20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벌써 30분이야. 아 진짜? 시간 빠르다. 15분에서 20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진짜 평소 차 타는 자세로 지금 차 타고 있어. 저도요. 한번 봐봐. 이렇게 편하더라고. 이게 되게 편하다. 근데 앞에 그 보통 사람은 넓은 거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약간 좁아야 돼. 좁아야 이렇게 다리 그 앞 의자를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오래 가면 엉덩이 아프다. 맞아. 피가 통해. 그래서 잠깐 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풀고 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이만 철로가 졸리다고 하셔서 지금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티나나? 네. 네, 여러분들 퇴근하고 계시는 시즌이 여러분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더 일하시고요. 맞아. 맞아.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러네. 아직 퇴근 못했네 너. 열심히 일하시고요. 열심히 방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히 일 없이 지금 밥 먹고 있다 하신 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좋아요. 모두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계시면 저희가 헬로피처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언젠가 또 다시 체드림 브이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당연히 있겠죠. 없진 있겠지, 않겠죠. 있겠지. 언젠가 있겠지. 네. Hello future. 맨날 했어. 괜찮아. 왜? 아니야. 이런 반응 원해서 일하는 거야. 맨날.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노의 단독 솔로 브이앱이었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바이. 피처링 철로. 바이. 바이 여러분. 바이.